이어서 제주원 뉴스 고람시민 드럼시민이 방송됩니다. 제주의 꿈 함께 만들어 가요. KCTV 제주 방송. 다들 편안해 지향 제주원 뉴스다. KCTV가 집중 보도한 출자 출연 기관들의 방만한 운영 실태관 관련하여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 업무를 다하지 못하는 기관장의 해임 촉구고장 언급하였진 고람수다. 좌 의장은 제399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하여 요후르기 발표된 출자 출연 기관별 경영 평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참째 넘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경영 성과를 콩콩하게 점검하겐 강조하였다. 경허고 도민을 지원하고 경기 회복과 경영 혁신에 앞장서서 할 공공기관들이 주어진 예산마저 졸바르게 쓰지 않냐는 건 문제랜 지적하였다. 좌 의장은 조직을 키우기 위한 예산만 매년 증액시키는 건 아닌지 도의회가 철저히 검증하여 앞으로는 제 업무를 다하지 못하는 출자 출연 기관장의 해임 촉구라도 할 각오랜 고라수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용 각종 조례안, 동의안을 심사할 것마심. 제주 서삼 희생자 유족회가 과거사 배보상 기준으로 혼맹당 8,960만 원을 제시한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제주 서삼 희생자 유족회는 요자기 긴급 운영회의를 열랑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두 합친 고람사. 정부는 희생자 1만 5천여 명에 대하여 혼맹당 배보상비로 6,960만 원과 위자료 형식의 2천만 원을 더한 8,960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방식을 내놓으신 뒤 서삼 유족회의 의견이 모다지멍 서삼 특별법의 배보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보완 입법도 속도를 낼 것 닮은 게 마심. 오라관광단지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작업이 요작이 마무리되어내 후속 절차에 관심이 모다점진 햄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돌려난 오라관광단지 사업자 측은 지난 8월 31일자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신 뒤 제주도가 보완 요청을 주문하여내 지난주에서 추가 서류 접수를 마무리하였다. 경헌안 미르세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출된 수정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서 하는 뒤 늦어전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서 심의가 가능할 것 같은 게 마심. 사업자 측은 이번 수정사업계획서에 건축물 연면적과 객실 시정을 축소하고 전체 부지 대비의 63%를 녹지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진 하는 것 닮읍니다. 제주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매우 심각한 상태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처는 미온적이란 고람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현황자료에 떠름인 제주는 수질이 질로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나진 고람수다. 경원디도 제주도는 지난 2019년부터 올리 8월 고장 지도 점검을 벌여 쉬운 건의 개선 맹령만 노려왔을 뿐 단원건의 과료도 부과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진 마신 게 송재 의원은 제주도가 환경부로부터 과료 부과 권한을 이양받으신 뒤도 권한을 방치허염제 넘어 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서 헌댕 고람수다. 제주도가 노지 감귤에 대하여 목표 관리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가격 안정 관리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다. 관리 물량은 생산 예상량의 20% 정도인 10만 톤인데 사업비로 20억 원이 투입된 것이다. 목표 관리 기준 가격은 최근 3년간 평균 경영비와 너문의 유통비 등을 합산하여 킬로그램당 1,011원으로 확정이 되어진 뒤 제주도는 지역 농감협을 통하여 오는 20일 고장 노지감귤 가격 안정관리제 참여 농가를 신청받아 이달 말 대상자를 확정하겐 고람수다. 코로나19에도 서귀포시 도립공원 관광객 시장이 크게 늘어진 고람수다.
서귀포시가 굳는 걸 보난 올드렁 지난 9월 고장 도립공원을 쳐준 관광객은 59만 5천여 명으로 너무내 고등 기간에 비어용 13만 명이 늘어났진 거랍니다. 마라도 해양도립공원이 소십만 명으로 진로하고 곶자왈 도립공원이 12만 명, 서귀포 해양도립공원은 6만 6천 명으로 나타났다. 경원안 입장료 수입아 올라 너무내 1억 1천만 원에서 올히 3억 9천만 원으로 10회 이상 늘어진 거랍니다. 서귀포시의 투명 페트병 수거량이 허를 1톤이 넘어진 거랍니다. 서귀포시가 곧는 걸 보난 올히 1월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수거 사업을 진행하였신 뒤 1월 헌덜 허를 평균 수거량이 279kg 정도라 나신 뒤 매달 늘어나멍 지난 8월부터는 두 달 연속 1톤을 기록하였습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각급 기관과 경조사 회관 등으로 분리 배출을 확대하고 수거헌 투명 페트병의 별도 매각도 검토하였습니다.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이거 배에서 도와줘도 소용없이 큰 게. 대단은 힘들다란 뜻 아닌가요? 대단은 무겁다란 뜻 아닌가요? 배다라고 하는 것은 무게가 보통보다는 높게 나가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힘들다 하는 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배달은 표준어 무겁다에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무겁다라고 하신 분은 정확히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벤 돌 들리지 말라 허리 다친다, 무거운 돌 들지 마라 허리 다친다 하는 정도로 쓰시면 좋습니다. 배다가 무겁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비유적으로 활용해도 될까요? 마음이 배다 이런 식으로. 배다라고 하는 말은 무게와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배다라고 쓰는 것은 좀 어색한 부분입니다. 마음이 어둡다라든가 그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꽝은 제조어로 뭐라고 하나요? 꽝은 제조로 그냥 꽝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장기에 해당하는 그 어휘를 장꽝 그렇습니다. 곧 숙꽝에 해당되는데 그때 장이라고 하는 것은 새끼를 낳지 않는 하는 수의 개념이 들어있는 접두사입니다. 독특한 접두사에 해당합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코로나19로 제2회 제주 비엔날레가 취소되멍 대체 행사로 마련한 프로젝트 제주가 내년 1월 9일 고장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열린된 거랍니다. 이번 기획전은 침체된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도민털의 문화향유 기회를 위하여 마련하였신 뒤 제주에 관심을 거저온 10시팀의 작가가 참여하멍 25점의 미디어아트광 설치작품들을 선보인된 거랍니다. 경호고 코로나19로 취소된 세계유산축전 제주화산성광 용암동굴 행사형도 고치도왕 현장에서 관람을 쓰신 전시를 3D 형태의 미디어 아트로 전시할 거랜 고람스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전 예약을 통하여 관람을 수 시친 고람신한 잘더라랑 나줍사에 등산 활동이 늘어나는 고슬철을 맞앙 소방당국이 산악서구에 주의하여 도랜 당부하염수다. 소방당국은 등산 전인 기상예보를 미리도 확인하고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하여 여벌롯도 준비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등산로에 배치된 산악위치 표지판이나 국가기점 번호를 확인하여 119로 신고하여 드린 고람사.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산악사고 출동 건수는 몬허여 330건인 뒤 이 가운데 30%가량은 고슬철인 10월과 11월에 집중되어 쨍 고람사. 오늘 고려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 오크다 편안들 러십사에.